안녕하십니까. 헤럴드TV 정상호입니다. 1202년 징기스칸은 쿠이텐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과거 달란발주투에서 라이벌 자무카에게 당했던 패배를 설륙했습니다. 또 타이치호트를 정벌해 배반의 원죄를 처단하고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제 징기스칸은 명실상부한 몽골부의 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자무카로 대변되던 초원세계의 기존 관행이 징기스칸의 능력 중심 만인평등의 새로운 가치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감을 얻은 징기스칸은 몽골족 외부로 눈을 돌려 고원의 동쪽을 장악하고 있는 숙적 타타르 정벌에 나섰습니다. 과거 1차 정벌에서 족장인 매그진 세울투를 죽였으나 잔존 세력이 여전히 건재해 있었거든요. 당시 징기스칸 군은 세 갈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부대. 쿠리엔의 규모로 추정해 볼 때 병력수가 대략 7, 8천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오촌 당숙인 알탄과 사촌인 코차르베키, 삼촌인 다리티아가 각각 이끄는 병사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자무카 휘하에 있다가 달란 발주투 전투가 끝나고 패장이었던 징기스칸에게 넘어온 우루투족의 족장 주루체데이와 망코투시족의 족장 코일달의 수천 명. 전부 합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출전에 앞서 징기스칸은 새로운 군율을 공포합니다. 전투 중에 전리품 근처에 서 있는 것을 금한다. 전리품은 적을 물리치고 나서 공평하게 나눈다. 만약 패하면 처음 돌격지로 돌아와 대응한다. 이를 어겼을 때는 목을 벤다. 군율이 간단해 보이시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초원세계의 오랜 전투 관행을 깨트리는 혁명적인 조치였죠. 유목민에게 전쟁은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승리하면 도망가는 적을 쫓아야 하는데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기 바빴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도망가는 적장이나 군사를 많이 놓치고 심지어 다 잡은 승리를 날리는 경우도 있었죠. 또 패하게 되면 처음에 영맹스럽게 돌격하던 모습과 달리 저마다 살 길 찾아 드넓은 초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새 군율은 이런 패단을 없애고 군사의 전투력과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린 처방이었죠. 징기스칸의 전쟁 목적이 약탈이 아니라 정보를 통한 통합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훗날 징기스칸 푸른 군대의 필승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징기스칸 군은 동쪽으로 진군해 오늘날 몽골과 만주 경계에 있는 부이루 호수 근처의 달란 네무르게스 강가에서 타타르군과 조우합니다. 병사 수는 타타르가 더 많았지만 조직화된 징기스칸 군을 당할 수 없었죠. 완패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탄과 코차르베키, 다리타이가 군법을 준수하지 않고 가축 등 재물을 제멋대로 약탈해 가지는 것이었죠. 자연히 적군을 추격하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세 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기스칸이 가장 가까운 손이 인척으로 각각 수천 명 규모의 독자적인 쿠리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령 위반을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제베와 쿠빌라이를 보내 그들이 노획물을 다 회수하죠. 징기스칸으로서는 강한 군대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체성을 빼앗는 행위로 생각해 불만을 갖게 됩니다. 훗날 배반의 시가 되죠. 이렇게 타타르를 정복함으로써 징기스칸은 몽골 고원의 동쪽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서쪽의 나이만 중부의 케레이트와 고원을 3분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달란 네무르게스 전투에 즈음하여 비로소 펠트 벽에 사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펠트는 게리 천막을 만드는 재료죠. 말하자면 게리에 사는 유목민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관점이 중요한데요. 혈연이나 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초원이 다른 시족과 부족들은 모두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게레에 사는 유목민이란 관점으로 보면 몽골 고원에 사는 사람 모두가 같은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천년 전에 징기스칸이 오늘날의 민족이나 통일, 공동체 이런 말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서로 쪼개져 분열과 폭력을 일삼는 좁은 혈연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서 있는 곳은 저마다 달라도 바라보는 방향은 같은
모두가 하나인 사회 공동체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몽골 고원을 통일해 안정시키겠다 이런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남은 문제는 타타리 패잔병과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였습니다. 수장들이 계례 모여 극비 회의를 하죠. 초원에는 패잔병과 그 주민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잔혹한 경우가 사람들을 마차 바퀴에 세워 활보다 크면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결론은 터터르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을 살해했다. 원수를 갚자.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사실상 4, 5세 이상인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철모르는 어린아이들만 살려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 벨구테이가 이 비밀을 누설합니다. 타타르의 족장 예케체린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자 별 생각 없이 각오해. 마차 밖의 활보다 큰 놈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예케체린이 타타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성체를 쌓고 결사항전하죠. 세상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며 덤비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잖아요.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보고 겨우 성체를 함락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타타르 사람들이 소매에 단검을 숨기고 적을 베개로 삼고 죽자며 달려듭니다. 결국 징기스칸 군이 생각지 않게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자, 어찌했든 처참한 전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징기스칸이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분배하고 포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신상 필벌이 정확했던 것이 징기스칸이 또 다른 장점이었는데 동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친 동생과 인척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쿠릴타이 회의에 참가를 금하는 명을 내리죠. 회의가 끝나면 어떻그란 건배 행사를 하는데 그 뒤에 입장을 하는 것이었죠. 다만 벨구테이는 그동안 회의장 밖에서 질서를 책임지는 감독관을 맡도록 합니다. 벨구테이는 어린 시절 태무진이 화살을 쏴 죽인 이복 동생 백테리의 친동생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태무진과 늘 함께 해온 동지였습니다. 그런 동생을 쿠릴타이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벌을 준 것이죠. 대신 회의장 밖의 경비 사령관을 맡겨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려준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규정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을 할 줄 아는 유연한 감각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I would rather lie. I would rather lie.